아침 8시에 일어나기, 실패 7일차, 이런 결단력 부족한 하여자 같으니 아점으로 보관했던 아보카도 꺼내서 어제랑 재료는 똑같은데 살짝 레시피를 바꿀 거예요. 그때 토스트는 조금 느끼했거든요. 이번엔 머스타드를 먼저 바르고 스크램블 올린 후 위에 아보카도, 버터에 구운 새우, 마지막에 후추랑 페페노. 왜 안 나와? 나온다. 짜라란 완성. 혹시 모르니까 느끼함을 잡아줄 민트티. 아니 저거 한 입 어떻게 넣지? 방법을 찾아. 새우를 먼저 입에 넣고 나머지 베어물기. 방토돌이 안 그릇. 완 그릇. 맛은 그냥 그랬어요. 아 이번 주까지 넘겨야 되는 거 있는데. 이러기 싫다. 하지만 회사는 더 가기 싫죠. 후딱 끝내. 아 이 복층 진짜 대가리 깨지겠다. 5시 반 저녁입니다. 섭섭하지 않게 준비한 단백질.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한 어향가지 만들기. 기름 겁나 튀김. 아니 자취방에서 할 만한 요리가 아니잖아.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소스까지 야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다 튀겨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성시킬 수밖에. 어쩌. 결국 죽이 되었다. 노력 대비 맛이 왜 이래. 다신 안 만들어. 느끼해. 진한 차 좀 마셔야겠다.